조자 확진자 수가 1548명이 증가했습니다. 조자 보건부는 6일 오후 3시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수는 1548명이 늘어났으면 9만 7,0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들어 2,946명, 3,472명, 2,784명, 2,826명, 2,197명 등으로 고공행진을 해오던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결과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날 추가된 검사 건수는 1만 1,072건에 그쳐 검사 건수당 확진률은 무려 15%를 넘어섰습니다. 카운티별로는 이날 그네 카운티는 이날 142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9,787명으로 늘어났고 불통 카운티는 이날 2,232명이 늘어났으면 8,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디케 카운티는 7,050명, 가 카운티는 5,857명, 홀 카운티는 3,419명, 그레이티 카운티는 2,376명, 순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트록 카운티는 이날 27명이 늘어났으면 1,27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8명이 늘어나면 2,778명이 된다. 조자주의 감염 환자 대비 치사율은 2.96%를 기록했고 풀턴 카운티는 전날보다 2명이 늘어난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 카운티는 전날과 같은 24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기네 카운티는 1명 늘어나면 174명이 됐고 디키 카운티와 도티 카운티는 전날과 같은 173명과 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 숫자는 하루 157명이 급증하면 1962명이 기록했고 조지아주의 입원 환자는 이미 지난 4월 버크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조만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확진자가 전날보다 441명이 늘어나 3만 8,0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32명이 늘어난 흑인이 2만 6,88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인은 20명이 늘어난 1,389명이었고 인종별로는 연일 전문층의 확산세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18세부터 29세는 전날보다 452명이 늘어나 2만 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명이 늘어난 1만 6,49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40대는 1만 5,459명, 50대는 1만 4,590명, 60대는 1만 201명, 70대와 80대 이상은 각각 6,050명과 5,065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10살부터 17살 청소년 감염자도 82명이 늘어났으며 3,804명이 되었고 유아 및 어린이 확진자는 전날보다 52명이 늘어난 2,48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